안녕하세요. 충주 이광규 공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가성비 좋은 3층 근린 상가주택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아무래도 앞에 보이는 3층 건물이겠죠. 여기는 충주시 성내동 293번지 빌딩 앞이고요. 유압 200여 미터 전방에는 충주도심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은 로타리 중 하나인 제1로타리가 있는데요. 로타리를 지나면서 좌우측이 충주도심의 최중심부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다면 요 위치도 중심부랑 거의 또이또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권이 좀 죽어서 예전처럼 팍팍 돌아가지는 않는다는 거 이실직고 하고요. 저 멀리 보이는 산은 남산이 되겠고, 이쪽은 용산동과 알림동 그리고 호암동으로 연결이 되네요. 건물이 위치한 토지의 용도지역은 건폐율 80%의 일반 상업지역이고요. 대지의 면적은 45평입니다. 지상 3층에 지하 1층으로 4계층이고요. 건축면적 35평에 연면적 106평의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88년도에 준공이 되었네요. 지하 1층은 27평 면적의 점포 용도로 현재 공실이고요. 1층은 35평 면적의 점포 용도로 보증금 1,000만원에 월 60만원으로 임대 중이고요. 2층은 35평 면적의 두각으로 1.5룸과 2룸이 있는데 합쳐서 보증금 400만원에 월 55만원으로 임대 중이고요. 3층은 35평 면적의 주택으로 주인분께서 거주 중이시고 방 두 개, 거실, 주방, 욕실, 화장실 한 개의 구조인데 건축물 대장상에는 사설 강습소의 용도로 되어 있고요. 2층 두 가구의 난방과 취사는 LPG를 사용 중이고 3층의 주택은 취사엔 LPG, 난방엔 심야전기를 사용 중이네요. 요 3층 상가주택 빌딩은 2년 전에 매매가를 4억 3천만 원으로 하여 업로드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 공인중개사에서 전속 중개를 맡으면서 주인분을 설득해 5천만 원을 과감하게 감액시켜서 매매가는 3억 8천만 원이고요. 건물 내부와 주택, 지하층과 옥상의 영상을 보고자 하시면 검색창에 이광규 424를 검색하시거나 설명과 댓글의 링크를 클릭해 보세요. 충주도심 중심부 일반상업지역 3층 근린생활시설의 매매입니다. 충주시 성내동 293, 제1로터리 가구점 골목 입구에 위치하고요. 도심권을 동서로 관통하는 22m 중로에 접한 일반상업지역이네요. 대지 45평, 건축면적 35평, 연면적 106평으로 88년 준공입니다. 지하 1층 27평 점포 공실, 1층 35평 점포 보증금 1,000만원에 월 60만원으로 임대, 2층 35평 두 가구 보증금 400만원에 월 55만원으로 임대, 3층 35평 주택은 주인 거주, 전속 중개하면서 5,000만원을 감액한 매매가는 3억 8,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이광규였고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